안녕하세요. AWS 첫 강의입니다. AWS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고요. 일단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이 AWS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AWS 마크고요. 여러분 많이 보셨겠죠? 자, 오늘은 AWS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요. 그리고 AWS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줄임말이고요. 일단 아마존 웹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은 웬만하면 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과 엔터프라이즈에 상관없이 아니면 소기업이나 이제 대기업에 상관없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벌써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를 AWS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AWS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일단 취업의 기회도 많고요. 그리고 이직의 기회도 많게 됩니다. 자, AWS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provides the widest range of the services including computing power. 컴퓨팅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EC2 같은 거고요. 스토리지, S3 같은 거죠.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같은 거. 데이터베이스, RDS나 뭐 일라스틱 캐시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머신 러닝은 뭐 세이지 메이커나 이런 게 있는데요. 아날리틱스도 있어요. 뭐 아테나라고 해서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아마존 웹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WS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AWS는 마켓 쉐어리지 부분에서 확실한 리더를 지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AWS는 현재 글로벌 마켓 쉐어의 32%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죠. 22%고요.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11%, 그리고 알리바바, 뭐 IBM, 뭐 다른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32%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잡 어퍼튜니도 많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스킬 또한 요구가 많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스케일러빌리티 앤 플렉서빌리티인데요. AWS는 이제 스케일러블 하거나 플렉서블한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리소스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리소스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유저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급격하게 또 스케일러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Elasticity is crucial for handling various workload and then optimizing cost라고 나와 있죠. 말 그대로 그때그때마다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cost efficiency인데요. 일단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upfront fee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WS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자기가 사용한 서비스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글로벌 리치인데요. 일단 여러분이 서비스를 만드셨다면 또 어떤 스타트업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면은 그러한 서비스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한국에서만 여러분이 서비스를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서비스를 만들면은 글로벌하게 익스팬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군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로 왜 필요하냐? 만약에 여러분 서비스가 데이터 서버는 이제 서울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저가 미국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유저가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이제 서울 데이터 센터로 와서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레이턴시가 있습니다. 레이턴시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리퀘스트를 할때 리스폰스를 받는 그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은 그 유저가 사용하는 서비스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를 리퀘스트하기 때문에 레이턴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AWS는 현재 125개의 피지컬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총 면적이 26 million square feet이나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퍼실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ast Service Ecosystem이라고 하는데요. AWS는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단 AWS를 사용하시면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일단 컴퓨팅부터 시작해서 스토리지, 네트워킹, 머신 러닝, IoT, 시큐리티, 애널릭스 and more 모든 서비스를 거의 AWS가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드 파티 서비스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리인벤트라고 해서 AWS에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노베이션과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AWS는 각각의 이제 테크놀로지의 트렌드를 보고요. 자기네들의 서비스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메인터넌스와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자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WS를 배우시면은 서티피케이션 오퍼튜니티도 있어요. 일단 서티피케이션은 받게 되면은 커리어를 쌓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 AWS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AWS에 대한 서비스를 알고 그거를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에서 인재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WS는 이제 CLI로 모든 리소스를 리모트 액세스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팀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있어도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liability and Security인데요. 일단 Security는 가장 큰 컨선이죠. 클라우드 자체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그 Confidential이 really important 합니다. 그리고 Reliability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미 서부에 폭탄이 떨어졌다고 해봐요. 데이터 센터가 미 서부에만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모든 데이터도 날아가고 컴퓨팅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Reliability라고 해서 이제 그 서부에 있는 거랑 뭐 다른 데이터 센터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High Availability and Data Redundancy라고 하는데요. 근데 S3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전별로 있기도 하지만 글로벌하게 있음으로써 이제 Redundancy를 항상 만들고 있어서 이제 하나의 데이터나 이제 다큐멘트가 있으면은 여러 곳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WS에 문제가 장애가 생길 경우가 적죠. 그 다음에 이제 Startups to Enterprise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커스터머 자체가 이제 스타트업 군에서부터 이제 대기업 엔터프라이즈까지 다양합니다. 일단 대기업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AWS를 사용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AWS를 헤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AWS에 대한 특징을 알아봤고요. 다음부터는 AWS 가입과 이제 AWS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